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파이널 컷 프로 10.6.3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이번 버전 업데이트는 이제 버그를 이제 좀 고치는 그런 정도의 업데이트인데요.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하기보다는 기존 10.6.2 버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트랜지션 이슈를 이제 해결한 그런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버전을 이용을 해서 트랜지션을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10.6.2 버전에서는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을 때 특히 스토리라인 위쪽에 있는 클립에 트랜지션을 적용할 때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 트랜지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드래그보다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10.6.3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은 이제 기존 그 스토리라인 위쪽에 있는 스토리라인에도 이제 적용을 드래그를 해서 적용을 했을 때도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밑에 트랜지션을 또 바꿀 때도 서로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네,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10.6.3 버전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한번 버그를 이제 고친 버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업데이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10.6.3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네, 파이널 컷 프로를 또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프로그램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. 또 버그일 수도 있으니까 네,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통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